안녕하세요. 언제나 간단 건강 재료로 간단하게 만드는 나만의 비건 스낵. 오늘은 헤이즐넛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으로 고구마 레이어에 가을의 맛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곶감 레이어까지 올려서 부치 좔좔 흐르는 맛있고 영양 가득한 헤이즐넛 3단 콤보 스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구마 레이어에 들어갈 찐 고구마를 잘 으깨주고 볶음 땅콩도 살짝 부셔서 으깬 고구마와 잘 버무려주세요. 헤이즐넛 곶감 레이어에 들어갈 헤이즐넛 가루를 준비해 주시고 곶감을 가루 세로 채 썰듯이 잘게 썰어서 헤이즐넛 가루와 섞어주세요. 주걱으로 가르듯이 하면서 가루가 골고루 잘 묻도록 섞어주시면 됩니다. 맨 아래 아몬드 쿠키도 레이어에 들어갈 가루재를 준비해 주시고 액체 재료도 준비해 주시고 액체 재료를 가루재료에 넣고 섞어주세요. 어느정도 섞였으면 이렇게 누르고 뒤집고를 3분 정도만 천천히 해주시면 다루기 딱 좋은 반죽이 됩니다. 반죽이 다 되었으면 이제 오븐에 넣기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반죽을 20cm by 15cm 크기로 키워주고 고구마 땅콩 레이어 재료를 올려서 골고루 펴주고 이 위에 다시 레이어 3 헤이즐넛 곶감 레이어 재료를 올려서 골고루 펴주고 5cm by 5cm 사이즈 총 12개로 잘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윗면을 살포시 눌러주고 옆면을 잘 다듬어서 세워주면 오븐에 넣을 준비 완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븐에 넣을 준비가 모두 끝났고요. 이렇게 구워져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식히면서 잘 건조된 상태고요. 만져보면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잘 구워졌지만 무른 느낌이고요. 맨 위 레이어는 촉촉함이 느껴집니다. 잘라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갈라지고 한입 베어물면 기분 좋은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헤이즐넛 특유의 맛도 느껴지고 살짝살짝 씹히는 땅콩과 곶감의 맛과 어우러져 전체적인 맛과 식감이 아주 근사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